우리 정동영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오시. 제가 감사하지. 유튜브 시대가 우리 유 교수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할 말씀이죠. 축하합니다. 아유 예. 요즘에 정치 활동 슬슬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특별히 뭐 하는 건 없고요. 네. 정치인이면서 자연인, 네. 자유인, 그래서 자유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전주에 주로 내려가 계십니까? 주중에는 서울에 있을 때가 많고 네. 주말에는 지방에 있습니다. 아, 민주당 상임고문회의는 꼭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말씀. 지난번에 한번. 아, 그냥 하신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전에부터 개성공단 문제부터 해서 그 통일부 장관 하실 때.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고 또 시대적 화두죠. 네. 그 활동 계속해서 뭐 단체나 이런 건 안 하고 계시나요? 제가 혹시? 10년 전에 네.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서 네. 활동을 합니다. 연구, 출판, 토론. 또 시베리아 기행 이런 걸 해왔는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못했죠. 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서원이라고 할까요? 분단국가에서 정치를 하면서 네. 평화체제로 넘어가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제가 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시려고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제가 끝끝내 고집해서 아... 세 번씩 저를 불러서 아... 복지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 아... 같이 하자. 근데 저는 이 분야는 전문성이 없고 남북 문제를 좀 제가 해보겠다 해서 네네네. 그걸 들어주신 거죠. 네. 아, 그래서 통일부 장관 하셔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개성공단 문제. 예. 그리고 그때 김정일도 만나시지 않았나요? 그죠?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 미국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그걸 돌파해낸 거. 네. 그다음에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와 만나서 다섯 네. 시간 동안 소통했고 그리고 어쨌든 북쪽의 지도자가 전략적 결단을 하게 만들었죠. 핵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미북 수교 그리고 남북관계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한 지금 생각해도 그것을 살리는 것이 앞으로도 핵심입니다. 한 축은 개성공단 네네. 다시 돌려야 되는 거고 네. 또 한 축은 9.19 성명 2006년, 2005년 9월 19일 북은 핵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네. 그리고 남북 평화체제를 열어가는 거지요. 네. 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김정일 만나셔서 어떻게 잘 설득하셨어요? 벌써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됐죠. 네. 15년, 16년이 네. 됐지만 뭐 여전히 네. 그 문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베트남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존 전략이었는데 네. 그게 좌절됐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교 수립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 없는 자력 갱생을 이제 대안으로 택했는데 네. 그것이 사실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죠. 가능하지 네. 않죠.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떻게 자력갱생만으로 북이 생존이 가능합니까? 네. 따라서 사실은 남쪽에 대한 기대와 또 원망도 있고 그럴 겁니다. 문재인 네. 정부 시절이 참 좋은 기회였는데 그걸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집중적으로 한번 네. 윤석열 정권의 대북정책과 함께 그렇죠. 한번 좀 우리 장관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저희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정동영 장관님께서 외교는 의전이고 프로토콜이다 말씀하셨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겁니까? 무능합니까? 사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분단국의 지도자이기 네. 때문에 네. 적어도 이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은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으면 되니까요. 네. 그러나 기본 줄기, 기둥, 그 기본 생각은 갖고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외교안보는 유능한 보좌진이 필요합니다. 참모가 네.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런저런
해프닝이나 실수나 네. 또 이걸 뭐 외교 참사라고까지 예, 규정을 합니다만 이런 네. 것들은 보좌진의 잘못도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현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네. 한미 정상회담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네. 김성환 실장이. 일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게 기정사실화하고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48초를 회담이라고 포장한 것 네. 우리 국민은 전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을 상대로 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미숙하고 네. 뭐 하나하나 따지면 많죠. 네. 이 지지율이 지난주 보면 또 갤럽 조사에서 24%로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다른 그 모닝 컨설트라고 미국에서 나오는 그 잡지인데 거기에서는 뭐 연 55일째 19%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국내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그 탈출과 출구 전략으로 문재인과 그 이재명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분석은 민주당 분석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하겠다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식에 벗어난 겁니다. 선진국과 선진국 아닌 것의 기준은 네. 그 사회가 상식으로 굴러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죠. 네. 상식에서 벗어났고요. 우선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다. 주요 사안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아마 감사원법의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네, 네. 그런 절차 없이 네. 그리고 그 사안이 중대하면 할수록 단계 단계를 잘 거쳐야죠. 그런데 네. 툭 건너뛰고 대통령 서면 조사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읽힙니다. 네, 네, 네. 하나는 네. 이 의제 전환이죠. 네? 국면 전환.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속어 논란 파문 네. 등 이런 것들을 좀 덮어보겠다는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게 보이네요. 네. 두 번째는 의제 전환과 비속어 논란 두 개를 나누신 거군요. 근데 그거 원래 예정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던데요. 근데 저쪽도 뭐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제 뭐 여론과 민심을 네. 어떻게 네, 네. 이렇게 움직여갈 것인가 하는 뭐 늘 전략을 고민할 테니까 네.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의 수준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에 벗어나 있어요. 눈만 뜨면은 정쟁으로 나를 밝히고 네. 날이 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가 아니잖아요. 예. 거대한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부르고 있는 외교 안보적 위기 상황. 거기다가 경제적, 국제경제적, 세계적 그런 위기 네, 상황 네, 네. 이런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주 티끌만한 사소한 지연말단의 이런 정쟁 사안들로 날이 새고 날이 지면 네. 우리 국민이 불행한 거지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보니까 그 민주당의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촛불 얘기까지 할 정도로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언론에서는 상당수 언론에서는 친문대 또 윤석열 정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말이죠. 문재인 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써먹었던 수법의 전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도 있지 않느냐. 저도 언론 출신인데 아, 예, 예, 예. 언론의 그 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네. 그 사소한 것을 자극적인 것을 네. 말초적인 것을 예. 이렇게 키우고 하는 그런 네. 트리비얼리즘이라고도 합니다만 네. 그거에 우리가 포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큰 거, 좀 더 네. 본질적인 거, 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쪽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을 네. 끌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매체, 그런 언론이 참 드뭅니다. 서울의 소리도 좀 네. 그런 아니,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쪽에 그 윤석열 정권의 공작 기획팀들이 네. 결국은 또 과거에 대선 때 재미를 봤잖아요. 정권 교체해갖고 예, 예,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계속 걸어나가면서 또 이번에 이거
탈출하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또 그걸로는 탈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말씀하셨지만 24% 지지율이라는 건 네. 내각제 같으면은 불신임, 네. 내각 해산 수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아,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상식의 회복, 네. 그다음에 도덕성의 회복. 도덕성의 핵심은 정직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지금 파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본인이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네. 더 네. 점점 더 아마 어렵게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임기 초반 5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예. 이런 상황이 임기 후반이라면 아마 탄핵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겁니다. 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기라 하더라도 왜 이렇게까지 추락했을까 네. 하는 그것을 근본을 한번 여기서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윤 대통령 자신이 성찰해야 합니다. 저는 참 이재명 후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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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0.7%의 차이로 너무너무 아깝게 이렇게 네. 졌고 그러나 0.7% 차이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잘하기를 진정으로 바랐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 기회는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요. 네네. 조금 더 가면 기회도 없을 겁니다. 아, 기회도 없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얼마 전 그 상임 고문 회의에서 예. 우리 정동 고문님께서 거기서 고문이라고 이제 부르실 것 같아요.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 너무 옹졸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당 그렇죠. 산업 정치 후보 예. 그 사실은 뭐 체구도 그렇고 윤 대통령은 스타일이 좀 시원시원해 보이잖아요. 던지도 잘 먹고요. 통 큰 지도자가 될 여러 가지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내외적 사안은 너무 살풍경하고 너무 한심합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네. 좀 대통령이라는 것은 늘 역사와 대화해야 합니다. 5년은 금방 갑니다. 5년 뒤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또 윤석열 시대가 어떻게 역사에 기술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재명 당대표를 지금 뭐 공모 혐의다 해서 기소하고 수사하고요. 전방위적으로 그냥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데 재판 또 기소하고 그러면 재판 받아야잖아요. 이재명 대표. 법치보다 정치라는 건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건 법치도 아니에요. 편파적인 검치입니다. 검치. 예. 예. 이렇게 해서 국가를 어떻게 5년 동안 끌고 가고 어떻게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치 보복으로 말하면 사실은 가장 보복하고 싶었던 유혹이 강했던 분은 누굴까요? 김대중 전 김대중 대통령이죠. 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정권이고 실제 네. 현해탄의 수장 될 뻔도 했고 사형 선고도 받았고 네. 감옥에도 오래 갇혀 있었고 네.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무슨 억압과 고통과 핍박을 받았길래 개인적 보복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 검찰총장 지명하고 임명하고. 아, 검사장 시켜주고 검찰총장 네. 시켜주고 대통령 후보 만들어 주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감사해야 할 일이지 보복해야 할 일은 아니죠. 거기다 또 지금 이제 DJ 말씀하셨지만 대선 후보 네. 우리 국무 장관님도 대선 후보셨지만 근데 상대 대선 후보 라이벌을 이렇게 정치 보복성 탄압을 하는 사례는 있었다 이게. 그렇죠. DJ YS 경쟁했지만 YS가 DJ를 선거법으로 걸지 않았습니다. 네, 네, 네. 뭐 걸거리가 없었겠습니까? 네. 먼지를 털면 노무현 이회창 경쟁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후보를 걸었습니까? 그때 차떼기당 뭐 했대 있었는데 무려 트럭으로 돈을 실어나른 그 책임자였잖아요. 예, 예. 그것이 금도입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 일단 정권이 바뀌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보다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건 상식에 벗었나요? 네.
그리고 국민통합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안 하는 측면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대통령 직무의 첫 번째는요. 네.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기도 하고 네. 정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 직무의 첫 번째 사항이 어떻게 국민을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냐. 네. 이것이죠. 근데 네. 지금 정반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현안은 그 정도로 우리 장관님 얘기 듣고 톤을 좀 낮춰야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올라가. 아, 또 하실 얘기 있으면 또 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안 되세요? 아마 좀 더 흥분하실 질문을 제가 드릴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방미했을 때 예. CNN 인터뷰에서 예. 중국과 대만의 정확한 어디 제가 기억 문제가 도발이나 뭐 분쟁이 생기면은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 그 CNN 나온 질문이에요. 날카롭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만 사태가 벌어져서 미중이 대결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원할 거냐 하는 핵심을 파고들었죠. 근데 네. 질문하기 답변하기 어렵죠. 네. 그러나 그 답변은 부적절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이 도발할 것이다. 도발하면 한미 동맹은 이것을 막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둬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네. 그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지도자로서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자, 대만 사태는요. 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에 지금 이게 화약고가 되느냐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냐는 그 갈림길에 있잖아요. 네, 얼마나 네. 예민하고 그 위기를 작은 우연한 갈등이 충돌이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건데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듯이 얘기한 것도 잘못이고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이것은 자제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네. 예? 그리고 대만 사태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정말 사활적 이해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얘기하고 한미 동맹 강력한 동맹으로 이것을 대처해야 한다고 한 데까지 나간 것은 불필요한 답변이죠. 장관님 보시기에 혹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저는 그런 우려가 여러 그 전문가라든가 학자라든가 관련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들을 상당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전쟁 도발성 위험들, 국지전적인 유튜브 등에서 이제 일부 전문가라는 분들이 너무 쉽게 전쟁 뭐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네. 대한민국 국민은 전쟁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그 생생한 증인이기도 해요. 한국 전쟁에. 예, 예.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곧 파멸이거든요. 어떻게든 물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 그 격언이 있습니다. 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에 대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지금은 뭐냐?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려야지 네. 왜 정치의 핵심 본질은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입니다. 평화를 키우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네.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위기를 키우는 것은 그것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역사를 무섭게 생각해요.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김정은과의 관계, 네.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평화를 키울 수 있는 길로 가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있죠. 아 예. 그 좀 해주세요. 핵심은 네. 지도자의 철학입니다. 철학. 네. 네? 내 시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야겠다. 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 정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네. 이 한미 동맹 최우선 제일주의입니다. 네, 네, 네. 두 번째는 군사주의입니다. 군사주의. 아. 두 개 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예, 아. 힘에 의한 평화. 그런데요, 또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먹만 가지고 힘만 가지고 해결되는 국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과거 냉전 시기에 적대와 대결 시대의 풍경이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고 또
그 냉혹한 시기였습니다. 네네. 이것을 넘어선 것이 언제입니까? 2000년 6.15입니다. 네, 이제 근친 증오, 형제지만 남보다 못한 증오의 관계, 적대의 관계를 넘어서 과거를 덮고 악수하자. 네. 그리고 화해하자, 협력하자.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연 게 2000년이면 오늘이 22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걸 역방향으로 역주행으로 돌립니까?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해답은 민주정권 회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론이 먼저 빨리 나왔네요. 5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장관님. 아이고, 진짜 이거. 길을 물으셨으니까. 네. 자, 지도자의 평화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네. 자, 북핵 역사 30년을 보면요. 여기 이제 구조가 있습니다. 아. 어떤 구조가 있냐면. 네. 한반도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 주체의 문제인데 네.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미국의 문제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중국이 연관돼 있죠. 네. 미국의 문제인데요. 네. 30년 동안 잘 나눠보면 네. 10년 동안은 이 문제를,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미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10년. 네. 클린턴 8년, 네. 트럼프 후반에 한 2, 3년. 네, 네, 네. 나머지 20년은요. 네. 중국의 봉쇄와 견제를 위해서 북핵 위협을 활용한 이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런 강대국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네. 우리가 냉혹하잖아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첫 번째고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구조적 제약이 있습니다. 중국 네. 또한 네. 미국이 북핵 위협을 구실 삼아서 자신들에 대한 봉쇄와 견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한 네.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고자 하는 전략적 계산 하에서 움직입니다.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상 유지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은요. 이대로 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입니다. 중국, 러시아 봉쇄 견제의 기지화가 공고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 무기 시장 아닙니까. 중국 또한 북한이 흔들리면 순망치한이잖아요. 이가 시리죠. 입술이 무너지면. 일본, 우리가 남북이 화해하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는 거 일본이 좋아합니까? 네. 다 현상 유지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해요. 국익에. 네. 네. 우리는 뭐냐. 이대로는 못 살잖아요. 뭔가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인 예. 응?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려면 우리는 이 휴전협정체제. 휴전협정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휴전협정 군대 갔다 오셨으면 아, 제 정치학 역사를 공부할 갑자기 장관이었죠. 이거 물어보니까 제 생일날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지 생일을 잊어버린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제 나이만큼 됐습니다. 이 휴전협정 체제가. 그럼 이걸 평화체제로 만들려면 이것은 현상 변경이거든요. 이 현상 변경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여야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우리 이 분단 70년의 역사, 이 휴전 체제 70년의 역사를 한번 유심히 봐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배우기 싫으면 아니 전에 저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6.15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으로는 첫 번째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 증오와 대립의 역사에서 전환을 이룩한 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1988년 7.7 선언. 이제 우리는 적이 아니다. 이제 서로 돕고 사는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자 하는 7.7 선언이 있었어요. 네, 네.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겠다. 예. 그런데 말은 얼마 전에 담대한 구상이라고 뭐 내놨잖아요. 네, 네. 노태우 정부 때 내놓은 거하고 맥을 통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핵 문제도 이명박 정부 때 비핵 개방 3000 일단 선 먼저 내려놔라. 거기서 조금 진일보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동결하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사찰하고 그다음에 폐기하고 이렇게 단계로 나누어서 북이 얘기하는 게 단계적 동시적 행동이거든요. 단계적으로 하자는 건 접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담대한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실천은 뭐냐? 북이 가장 원하는 것을 들어야죠. 가장 북이 원하는 걸 집중해서 들여다봐야죠. 뭡니까? 북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자신들에 대한 핵침공 연습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얼마 전에 핵항공모함 로드레이그함 그렇죠. 그것도 그 전투기가 80대더라.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할 때 북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기를 일으킵니다. 경기. 북은 비행기 훈련할 그 기름 항공유도 없습니다. 기름도 없어요. 죽을 지경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쪽의 입장을 잘 살펴서 뭐 개인의 협상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출발점은 역지사지입니다.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은 뭐냐? 내가 한반도의 평화의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겠다는 결심이 서야죠. 이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럴 생각 과거 정권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장관님 한 5개월 동안 행보를 보면 그럴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하지요. 굉장히 네. 위험하지요. 얼마 전에 30일 날인가 그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군사 대 잠수함 훈련까지 했죠. 네. 일본 해상 자위대가 우길기를 달고서 나타나서 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전혀 공개도 안 하고 있다가 누구의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밝혀갖고 한 건데 점점 더. 지금 우리가 바라는 방향, 또 장관님이 말씀하신 우리 평화와 규율의 협력의 역사와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겠냐. 우길기단 일본 해군도 섬뜩하지만 네.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아, 예. 과연 그 한미일 대잠훈련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어떠했는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한미일 대잠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5년 전에 2017년 4월, 2017년 4월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이고 아직 취임 전입니다. 정권 공백기입니다. 박근혜 때 공백기 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탄핵돼서 정권 공백기예요. 공백기에 한국의 군부가 어쨌든 한미일 안보협의체 DTT라고 합니다. DDT라고 그러죠. DTT. 와 함께 제주 남쪽 해상에서 네. 대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이번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5년 만에 이번에는 통해상입니다. 독도에서 150km 인근.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누가 제일 원합니까? 미국의 입장은 한미일 군사 동맹입니다. 네. 그것이 미국의 이익입니다. 네. 미국의 이익이에요. 그 바이든식으로 말하면 규칙에 입각한 국제 질서. 그것을 위해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이익이 거기에 딱 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주축이고 중심이고 강화돼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 국익으로 미국에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 정부가 한미동맹 최우선 제일주의 위험합니다.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한미동맹에 맡기고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전기차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투자 계획 발표했지만 뒤통수 맞는 겁니다. 야무지게 걸어야지요. 적어도 한국의 국격으로 보면 국가의 위상으로 보면 한국 대통령은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과 맞먹는 품격과 힘을 가져야 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 말 맞죠? 아니 우리 장관님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이 뉘앙스나 네? 말투나 이 힘과 파워가 안타까워요. 하여튼 뭐 언제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네. 예. 구조를 봐야 돼요. 구조.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한반도 상공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교차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평화를 지켜야 하고 우리의 이익,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야 하고. 아, 참.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좀 우리 장관님을 1시간, 2시간 모셨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반갑고 말이죠. 예.
자주 좀 저희가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은데. 네. 30분이나 지났습니다, 벌써. 한번 네. 특집 방송으로 해서 한번 좀 모시고서 얘기를 나눠야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예. 예.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하나는 정치의 대전환을 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 오래됐잖아요.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민으로서 네. 또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정권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운명이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2007년에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것은 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제 능력 부족입니다. 그러나 정말 한스러운 건 뭐냐. 그걸로 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역주행해버렸어요. 2007년은요. 그때는 미국의 부시 정부였지만 미중 협력 관계였습니다. 6자회담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협력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맞아요. 문제를 예. 풀려고 하는 예. 국면이었어요. 네네네. 이 5년이 김대중 햇볕 정책에 이어서 노무현 평화번영 정책에 이어서 정동영이 아니어도 제3의 민주정부가 섰더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다른 코스를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점이 한스럽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네. 민주정권은 회복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방송 출연도 요즘 자주 하시죠? 뭐 이제. 오늘 처음 나온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런 거 영광입니다. 아주. 예, 더 시간이 있었으면 더 모셨으면 좋겠는데 아, 과거의 그 파워 모습이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해주시고 대중을 끌어들이는 이 흡인력 이런 거 방송에서 우리 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꼭 제가 또 연락드려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 정동영 고문님 보내드리고요. 구본기의 생활경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